주로 오시는 손님들이 어떤? 사업은, 금전은, 그리고 결혼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. 좀 큰 선생님처럼 저희 신어머니, 신아버지처럼 그런 분들이 좀 되고 싶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일단은 간단하게 인사, 어디에 계신 이제 누구신지 간단하게 인사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강남 서초동의 도깨비공주 신아들 오구도령입니다. 선생님 이제 그 신내림 받으신 지가 정확히 어느 정도? 저는 이제 신내림 받은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. 아, 6개월? 네. 그러면 아직 1년도 안 돼. 완전 진짜 애동 선생님이신데 어떤 이유에서 이제 신내림을 일단 받으셨는지? 가족들이 이제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됐습니다. 아, 좀 사연들이 좀 있어서 신내림을 받게. 네. 그러면 신내림을 받고 난 이후는 조금 많이 달라지셨는지? 예, 많이 이제 달라졌어요. 이제 가족들도 좀 화목해지고 좋아졌습니다. 아, 그리고 선생님 또 제가 또 사전에 미리 좀 신기하게 드린 게 점사를 보실 때 신점으로 보신다고 들었어요. 네. 신점으로 보는 게 어떤 식으로 점사를 보는 건지? 아, 신점으로 보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느끼고 영으로 보는 거예요. 굳이 생년월일이나? 네네. 그런 거는 이제 사주를 보는 건 이제 형식적인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건 영으로 보는 거예요. 그럼 생년월일이나 이름은 따로 필요 없이? 네. 생년월일이나 이름이 필요 없으면은 뭔가 조금 더 부정확하거나 좀 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네. 그건 전혀 아닐까요? 아,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. 보통 손님이 오신다 하시면은 좀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보이세요? 이제 결혼운, 이제 사업운, 연애운 이런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이제 많이 느낍니다. 연애 쪽으로 좀 고민이 많으신 분이 온다. 네. 그럼 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? 좀 슬픈 느낌? 아, 슬픈 느낌? 네, 안 좋은 느낌? 안 좋은 느낌? 네, 이런 것부터 많이 이제 받아요. 느낌이. 아, 느낌이? 네. 제외 이쪽도 손님들 많이 오시나요? 네. 아, 주로 오시는 손님들이 어떤? 사업은, 금전은, 그리고 결혼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. 선생님 이제 얼마 신내림 받은 지 안 되셨는데 네. 앞으로는 좀 선생님이 좀 가구나 어떠한 무당이 되고 싶다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? 좀 큰 선생님처럼 저희 신어머니, 신아버지처럼 그런 분들이 좀 되고 싶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. 애동 제자 때는 영이 더 맑아서 좀 더 잘 나온다라는 이런 미신하는 미신이 있는데 네. 선생님이 진짜 애동 제자시니까 네. 선생님 애동 제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어떻게 좀 점을 더 잘 나오는 것 같나요? 점이 다 제가 봤을 때 좀 네, 나름대로 점을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선생님. 네. 그러면 선생님의 점사에 한 몇 프로의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한 65%의 점사가 있다고 봐요. 아직 애동 제자다 보니까 네. 그 정도가 이제 그 정도 점사랑 만족을 하고 있어서 더 노력해야죠. 한 70% 80% 점사 나올 수 있도록.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손님들이 전화 점사도 가능하냐고 많이 물을 것 같아요. 네. 혹시 전화 점사도 보시죠? 네, 전화 점사도 보죠. 봐요. 또 신청으로 보신다는데 전화로는 목소리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이 목소리만 듣고도 신점으로 이렇게 점을 보는 게 가능한가요? 네, 가능해요. 어떻게?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보기 때문에 느끼고 그래서 전화 삼사도 다 가능해요. 아, 그럼 목소리로도? 네. 목소리만 듣고도 네. 어떤 고민이 있는지? 네. 아, 그럼 손님이 들어오면 선생님은 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왔다 이런 고민들이 바로 보이시는 거예요? 네. 어떻게? 관상도 보거든요. 저희는 이제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? 첫인상에서 이미 좀 많이 느끼고 어떤 아,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왔다? 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선생님 처음 이렇게 나오신 거니까 네.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또 부탁드리고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처음 찍어 보는데 앞으로 이제 좋은 점사도 많이 내고 이제 좋은 일만 이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좀 많이 찾아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